제 이름은 장채림이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이제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이제 아빠가 잠도 못 주무시고 또 집안에 조금 싸늘한 기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고 이제 또 반면에 이제 2017년도에 11월 중순 때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그 강원도에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갔다 온 후부터 이제 눈도 따끔거리고 이제 따끔거릴 때도 있었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몸이 미세하게 진동이 있는 거예요. 손도 떨리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큰 병원을 가서 CT랑 복부 CT랑 피 검사, 소변 검사 이거 다 했는데 이제 정상이라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언니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언니들이 그냥 정신과에 가봐라. 엄마는 좋은 곳에 갔을 거다 했는데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엄마가 살아 계실 때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있으셨는데 돌아가시면서까지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엄마도 그렇고 이제 엄마가 유산은 이빚못 보고 간 언니 오빠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 오빠들도 이게 조금 한좀 풀어주고 싶고 조상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응, 어서 오세요. 몸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기도 한데 아빠가 더 그런 것 같아서 걱정. 저보다도 아빠가 우선. 소년에. 체림실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팠던 것 같아. 네, 경기도 했었고 눈 수술도 두번 했었고. 근데 본인의 사주를 보면 부모님이 그래 하고자 했던 건 아니지만 본인을 임신을 했을 때 모친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 집안에는 개고기 벌전도 들어와. 개고기를 먹었던 벌 아버지가 그 다음에 위에 할아버지가 먹었던 벌과 개를 잡았던 것도 보인다. 맞아요. 그래서 너를 임신하고도 그게 늘 했던 거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했던 영향을 본인이 많이 받았고, 우리 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 머리를 치지. 정수리를 치지. 너는 그래서 머리에 질환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 자다가도 자꾸 놀랠 일.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몸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게 너무 부정살이 끼다 보니까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본인은 명은 이어갈 수 있으나 아버지한테 돈을 주기 힘들었을 거고 경제 살림을 넉넉하게 해주지를 못했던 가정으로 보여. 그러고 엄마도 몸이 계속 아팠을 거고. 네, 맞아요. 평생을 아프다. 그게 지병이라 하지. 뭐 고혈압이든 뭔가의 지병을 앓고 살아라 했고 본인의 아버지를 봐도 일신이 건강하지는 못해. 그렇다 보니 본인한테 바람을 줘도 안 되니까 엄마한테 갑자기 간다 온다 소리도 못 하겠고 몸을 튕겨기고 엄마 돌아가셨지.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게 뇌출혈인지 뭐 뭔가 뇌출혈이요.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돌아가신 걸로 보여. 그래서 이 장치 가정의 심영상을 둘러보며 윗대는 이거 모른다 해도 당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다음 외갓집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객사를 하든 순간 급살로 가든. 그래서 계곡이 부정해. 상수 이전 바람. 너한테는 삼신의 부정. 이 벌전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너네 사는지, 네가 어릴 때 고쳤던지, 뭔가 수리를 한 적이 없나? 소리 한적 많아요. 엄마가 뭐 페인트질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주방을 네. 고치든, 뭔가에 손을 잔대면서 집안에 동티가 나서, 이 기운들이 계속 앉을만하면 떠버리고, 앉을만하면 떠버리고, 스무 살이 넘고 성인이 되니까, 더 많이 아픈 게 느껴지는 거고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꾸준히 지금 아픈 거에 영향이 여기서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게 오라며 성인이 되면서 네가
내가 은기를 많이 갖고 태어났지? 태어나다 보면 성인이 되면서 내가 다니면서 따라온 거야. 그러면 너한테는 지금 수살기가 계속 따라와. 그게 걸기야. 따라온 뜬기가 너한테 계속 20살, 21, 이때쯤에 확 붙은 걸로 보여. 그때 강원도 쪽에서 붙은 것 같긴 한데. 뭐 여행을 갔든지 놀러를 갔겠지. 그 네가 어떤 상황이었든 거기서 따라붙은 걸기가 지금 붙다 보니까 네가 갖고 있던 거랑 이게 합쳐지니까 지금 갑자기 안 추웠다가 추워졌어. 당연하지. 그래서 너한테 네 명기를 먹고 네 본능은 아버지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 기운의 상문의 기운이지. 너희 집은 이게 저승사자와 같은 격이야. 그래서 자꾸 죽자고 그래. 계속 머리에서 하더라고요. 했더니 안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도 자꾸 죽자고 하고 아버지한테도 가서 같이 죽자. 나가자. 근데 아버지는 너 때문에 못 나가. 그래가지고 제 벗는 거는 마찬가지. 못 나가게 제가 막아야 돼가지고. 그래서 왜 중요한 거는 부정은 다 걷어주면 되고 살은 걷어주면 되지만 조상이 걸리면 풀면 되지만 이게 뜬기가 길거리 노중기야. 이 귀신이 쉽게 말하면 너네 집에 들어온 거야. 그렇다 보니 이 귀신이 네가 여행을 갔다가 와서 따라오긴 했으나 네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을 해봐도 안 되니까 제일 약한 몸이 아픈 엄마한테 바로 충을 맞은 거야. 그래서 내 출혈로 급사를 맞게 되고 그 다음에 타겟은 또 아버지하고 너한테 계속 왕래를 해. 그래서 네가 알고 네가 공을 들이고 네가 하나씩 풀다 보면 아버지도 점점 좋아져. 어린 친구가 오니까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한데 몸이 아픈 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제 삼신의 부정이라 하죠. 우리가 이 집안은 개고기하고는 조금 상극인데 개고기를 많이 먹고 다뤘던 부정이 있고 산소에 바람이 들면서 이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지기가 많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하거나 열이 나거나 하면서 일신의 지병을 앓게 되는 케이스고 이게 점점점 오다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어떤 걸기가 지금 따라온 현상이에요. 본인이 여행을 갔든 어떤 거에서 수살기가 지금 따라와서 몸을 춥게 하고 집안에 뭔가 귀신이 보인다, 느껴진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모친을 그날의 일진에 맞춰서 상문이 든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짬뽕이 되니까 저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살려달라고 하는 게더 많은 케이스죠. 근데 본인도 좋게 하고 아버지도 좋게끔 오늘은 부정은 닦아내고 살수는 걷어주고 이제 모친이 돌아가신 지 1년 조금 넘었으니까 엄마를 잘 풀어서 진오기를 해드리며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무당들한테 계속 가봤는데, 저한테 뭐 있다는 얘기는 들어주셨는데, 잘안 해주시니까, 이제, 윤미향 선생님과 만나고 나서는, 이게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좀잘될것 같은 느낌. 가자. 왜 이렇게 아프고 살아야 되는지 궁금도 하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장시 과정을 둘러보면 상문살이 아직은 가시지 않은 상태고 상문에 주당이 자꾸 들면서 사자가 넘나드니 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살아야 되겠지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기운이고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한테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뜬길이 따라오고 걸기가 무도 오는 격이다. 오늘 그거 부정영장 가릴 것에
물려주고 장시가정 너 명이어주고 복이어주는 할머니가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가 계실 것이고 동자선녀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성에 우리 애기 길 열어주고 건강해달라는 정성이고 좋은 게 있는지 나쁜 게 있는지 언니 너네 맘 키우기 전념했던 엄마 인생도 한 번쯤은 닦아서 보내드리는 날이다. 오늘날의 장시가정을 들러서니 예. 아이고 누가 이렇게 개고기를 많이 먹고 많이 다루었느냐. 친척분들은 드신 적 있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안 먹어도 할아버지 때는 모르지. 네. 여기는 개를 잡았던 격이고 예. 다뤘던 격이고 할아버지 때부터 개에 뭐 정수리를 쳐서 잡아먹다 보니 할아버지 때부터는 내려온 재산도 없고 단명으로 다 일찍 가는 격이고 청춘 가고 소영 가고 조상들이 앉을 때 쓸 데가 없다. 엄마 아빠 결혼을 해서 너희들을 만나서 자식은 낳다 하나 니를 배에 임신하고도 개고기를 누가 먹어도 먹었던 격이고 너 그 집을 고쳐도 고쳤던 격이고 니가 뱃속에 있을 때든 태어났을 때 1년 안 됐을 때 집에 동초 봐라. 동태의 부정이 너무 드니 조항에서 눈을 감든 격이다. 그래서 너네 식구들이 건강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아이고, 술이 취했나 어지럽다. 술이 취했는지 어지럽고 노중에 객사기 따라 들었다. 손길 잡고 그래 실종 아닌 실종을 했던 조상 중에 실종은 아닌데 언제 돌아가신 모르고 객사 있던 할아버지 너 따라다닌다. 우리 할아버지 아이고 손녀야 아이고 고집도 얼마나 세고 이래 묻고 이 고가 안 풀리니 외줄에서 따라오던 조상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손잡고 네. 너가 조부 할아버지 두 분 할아버지가 손길을 잡고 오늘날에 너것만한테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 엄마가 일신으로 고변지고 처음부터 아팠던 게 아니란다. 엄마가 야이 탁 놓고 나니 이 조상에서 바람이 쑥 들고 삼신에 아까 부정이라 했지 영산에 부정이 탁 들고 살생 아닌 살생 짐승을 다루다 보니 확 따라 들다 보니 아이는 경계하게 하고 너 애미는 일신으로 고난지게 이유도 없고 이름도 없는 병에 걸리게끔 해서 평생을 아프대 바늘로 찌른 듯이 아프게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프게 해봐도 모른다. 성인이 되고 네가 이게 수살기가 따라 든다. 가자. 계곡에서 따라 들고 산신의 영상과 손길을 잡고 목을 메고 갔던 뜬기다. 가자. 그래서 밤마다 너한테 보여주고 너 밤마다 너한테 느끼게 해주고 보이게 해주고 너 목을 끌고 갈까 아버지를 끌고 갈까 어차피 집안에 상문이 났는데 그 틈을 타고 누구 하나 자는 잠실에 또 데리고 가볼까 머리를 터져 가볼까. 그래 오늘 이 영산이 니를 돌돌 말고 이렇게 목을 메고 가자. 뭐 이건 조상은 조상을 하지만 내가 와서 춥게 만들고 눈물짓게 만들고 장시가정도 있지만 엄마 외갓집에 이시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왔다. 먼저 오면서 이 바람이 조상 바람이 시작이 되었다. 손녀야 아이고 이거는 조상인지 뭐 뜬긴지 긁긴지 객사긴지 나도 구분이 안 간다. 그래서 오늘 눈도 깜깜하고 정신도 흐릿하고 눈 안 아프냐? 눈이 아프죠. 눈알이 빠질 것 같다. 내가 왔다고 표적 주고 좀 풀어달라고
한 끝에 이렇게 뭉쳐 있는 거야. 조상과 귀신이 뭉쳐 있는 거 오늘은 풀고 가자고. 할애비보다는 수살기가 자꾸 가자 가자. 오늘은 잠시 잠깐 뺏겨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세요. 하늘 남사자여, 사자여, 아이고 초상 날 일이 있는데 뭐하러 일을 하냐? 니도 아니다 아니다 해도 온갖 거에 다 관심 있고 죽은 조상을 계속 찾는 격인데, 아이고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계실까, 아이고 우리 엄마는 어떨까, 만 조상을 찾고 있고 없는 조상 있는 조상 이혼자 밤마다 그림을 그리고, 아이고 나 좋더라. 아니냐? 네가 아프니까 생각을 한다고. 그게 조상 때문인가 뭔가 잘못됐는가, 네가 철이 들면서 이런 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맨날 그 생각을 일주일 서너 번을 한다고. 아니냐? 꼭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아이고 언제 죽을까 고민하는 저 어린애를 보면 불쌍하고 너를 보면 눈물 나고 남들 앞에서 웃고 있어도 맨날 눈물이야. 그래서 올해는 아버지도 자칫 잘못 갈 수 있으니 오늘 이 정성 받고 내가 풀고 가고 먹고 가고 내가 진 것은 안고 마른 것은 먹고 너희 집에 직신에 앉았던 거 닦아 가자고 제일 먼저 들었었으니 그리하라 짐작해라. 자, 오늘날의 장식하죠. 한도당에 들었으면 첫째님 건강이다. 명사자고 이 정성이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명길 열어놓고 복으로 갈 수 있게끔 네 정성, 네 천심한 마음, 네 착한 마음 보고 하나씩 걷어줄 터이니 용기 내라. 너의 일신도 아픈 거 닦아주고 머리 맑게 눈도 안 아프게 용기 줄 터이니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고 알았냐,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신에서 인도해 주고 오늘은 조상의 부정은 닦아서 조상의 덕으로 돌려줄 터이니 그래 알아 짐작해. 이만큼 일러놓고 부정 영장 가려놓고 잠시 상단실에 앉았다가 길문 열어줄 터이니 그래 알아 짐작을 하세요. 엄마같이 안 좋게 가신 분들은 진옥이 해준다는 거 알지? 그래서 엄마 고도 좀 뺏겨드리고 그래서 엄마라도 오늘은 오고 말아서 깨끗이 닦아드리려고 그래. 지금은 이제 제일 늦게 가신 모친열에 오구를 말 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혼이라도 여기 앉으시라고 망자 영혼이라도 들어오시라고 혼을 뜨고 있는 겁니다. 망자를. 네. 어떤 표시가 있어야 망자가 앉을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실 때 이걸 보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오구를 다 말고 나중에는 혼을 건질 건데 잘 일었으면 어머니가 잘 풀고 가신 거고 가시는 거고 이 혼이 안 건져지면 아직도 억울해서 이승에 머물겠다는 의미도 돼. 그래서 오늘 그거 확인도 한번 해볼게. 이제 엄마가 저승 가서 드실 양식을 살 거야. 우리가 칠성님은 수명 장수를 관장하는 신인데 우리가 사람 태어날 때 칠성 할머니 삼신하면 빌지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어서도 칠성에 매이면 좋은 데를 못 가셔. 그래서 일곱 개로 말아가지고 어머니 칠성에 고에 매이고 다 못 풀었던 거 풀고 가시고 저승 가서도 배고프지 말라고 엄마 도시락 살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많이 넣지 말고 세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돌아가시면 병원에서 염하지 다 닦아서 새 옷 입히지 영안실에서 하는 의식이랑 똑같아. 우리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관자지 그 판도 칠성판이라 해. 우리나라는 상가 죽음을 관장을 하실 옛날부터 모든 소재는 칠성임에 관장을 하신다 생각을 해. 이 삼배가 또 저성의 길고 인도를 잘 한다는 해달라는 뜻도 있고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저기서 엄마 액세서리 제일 좋아하는 거 진주 목걸이 좀 가져올래? 아니요. 엄마 만나보고 싶지? 그래,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엄마가 앉을 수 있도록. 원래 전체 의식으로 진호기를 못 해드리고 약소하게 나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걸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가증 명당 한마는 조상 원마는 조상 모친열에 제일 한이 많고 제일 원이 많으니 오구마리 정성으로 진옥이 정성으로 받으셔서 오방에 걸리고 선안고에 매이고 칠성고에 매인 거 낱낱이 풀고 가실 적에 터주 한 땅에 왕래하지 마시고 기해생에는 장시 대주 부친열에 대주한테도 왕래하지 말고 우리 애기한테 왕래하지 마시라고 하는 정성이니 차례차례 한번 모시러 갑시다. 예. 따라 내 딸아 내 새끼 우리 막내 어딨냐. 너 죽고 보니 살아생전 네 말 좀 들을걸. 한번 알아볼걸. 너만 미쳤다 하고 너만 잘못됐다 하고 뭔 쓸데없는 조상 얘기. 쓸데없는 미신이라 엄마가 무시한 거 죄 받은 것 같고 벌 받은 것 같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 엄마가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조상에 가서 편안하게 밥도 잘 드셨으면 좋겠어. 그래도 네가 있어서 행복했고 네가 막내딸로 그래도 그 고비고비 넘기면서 이렇게 자라줘서 너무 고마웠고 진짜 이제 좀 행복할까 싶었는데 이제 조금 편안해지나. 난 그래 이제 조금 살만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갈 줄 몰랐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챙겨놓고 올걸.
챙겨주자니 그 정도면 됐다. 고맙다. 고마워 딸. 엄마는 저 하늘에서 너 지켜보고 있을게. 항상 응원할게. 뭘 해서 우리 딸 최고다. 잘한다. 그래도 이런 부모 만나서 잘 커져서 고맙다. 엄마 이제 안 아프지? 우리 딸이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맙다. 아, 감사합니다. 너 엄마 없다고 기죽지 말고 어디 나가도 당당하게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래라도 네. 건져주고 혼이라도 건져주고 네. 넋이라도 이래 닦아주니 내가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춥다. 눈이 감긴다. 아이고. 근데 얘라 왜 할아버지다. 할애비다 할애비. 알아요. 네가 엄마 절에 가고 나니까 나는 좋다고 찾아간 게 네가 엄마 그래 갈 줄 몰랐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술이 이렇게 드셔가지고 졸립다. 졸립 눈이 안 떠져. 눈 뜨십시오 할아버지. 아, 내가 그래서 너한테 가니까 네가 눈이 빠질 것 같고 너한테 제일 많이 갔다. 아이고 장시고 이시고 누구 하나 풀어주는 놈도 없어. 맞습니다. 안아 드릴게. 아이고 한번 안아보자 내 손이. 어머니야. 아휴, 내가 이렇게 우리 예. 어린 손녀 덕분에 예. 이렇게 풀고 가고 안 풀어주니 이런 사단이 나고 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고 할아버지 동촌을 돌아보니 억울했던 거 오늘은 다 풀고 예. 우리 풀고 손녀 안 아프게 걷어가마. 예. 니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미안하다. 그래서 다 가져갈 테니까 이제 네 생활해. 잘 때도 못 건드리게 우리가 다 닦아가고 다 걷어갈 테니까 알았냐? 우리가 할아버지 다 손잡고 애기들이 너무 많아. 엄마가 유산했는 거, 네. 할머니가 했는 거, 네. 외할머니가 했는 거, 애기들이 한 네다섯 명 손잡고 다 너 쿡쿡 찌르라. 네, 맞아요. 쿡 찌르고 오늘은 떡볶이, 내일은 과자, 그 다음날 우유, 그 다음날 빵. 많이 먹었어. 그치. 내가 찌찌 못 먹었잖아.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맨날 사랑 달라, 밥 달라, 너한테만 가면 잘 자라라 주니까 옆구리 콕콕 찔렀지? 간지러워. 아이씨, 가야 되잖아. 근데 가야지. 갈게. 좋은 거 생각해. 한번 안아봐야지. 좋은 거 생각해. 너 고생했었냐? 깜짝아. 나 불쌍하대 얘가. 얘가 나 불쌍하대. 네? 나 물에 빠져간 수살기 여자. 너 중에 객사에 남자. 네.
따라 들어서 얘만 줄줄 따라다녀. 자는 잠실에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이 꽃가우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긴 한데 난 네가 제일 좋다. 이것도 좋아. 아니 니한테 놀면 안 돼? 안 돼. 응?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 조상님들 가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뭐 얘가 어떤지. 난 얘가 좋아서 온 것뿐. 이젠 가세요. 왜? 네가 부를 땐 언제고? 안 보이면 없네? 찾고 궁금해하니까 우리 오지. 그리고 너 그러잖아 앉아가지고. 그래 누군지 몰라도 너도 불쌍하다. 어 귀신이면 좋은데 가라. 네가 내 마음처럼 짠하게 해주잖아. 너도 청춘에 사랑 때문에 죽고 사고로 죽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억울하겠지. 네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았는데. 가셔야죠. 나 그래도 너한테 꼬지 안 했다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이제는 가셔야 돼 이제. 그러면 저 갈게. 다 째려보고 그래. 에휴, 간다 가. 갈 거야. 그냥 나 이제 화가 가지고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래 해코지 안 하고. 그래도 얘 방에서 잘 놀고 있었는데. 있어서 안 돼. 아 간다. 나 저 꼬시는데 갈 거야. 그래서 닦아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늘날의 장식하죠. 예. 이렇게 조상님들 천도해 드리고 엄마 고에 묶여 있는 거 오구마리에서 풀어 드리고 나면 이건 동서남북 문이 막혀 있어서 네가 아프고 힘들고 어떤 일을 해도 꼬이고 했던 걸 오늘 문을 활짝 열어서 예. 너 소원하는 대로 아버지 건강 주고 네. 너의 건강 열어 주신다는 뜻이다. 예. 예. 이만큼 일러 놓고 상단실에 사정하리라. 이제 엄마가 일어나실지 어쩔지 한번 풀어보자. 자 오늘날에 다 장시가정 이신명당 이민생에 나는 이시 우리 최대인 모친열에 오늘은 혼이라도 닦아가고 넙시라도 닦아서 일어나세요. 아, 어머여 일어납시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어머니 꽃으로 어머니 꽃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머니가 잘 받았다는 뜻이고 이제 아픈 거 닦아서 오늘 간다는 뜻이야. 제발 심지에 엄마 일신의 병도 닦고 가고 새로 그 세상 가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지. 새로운 세상에서도 거기서도 명과 복을 가지고 극락왕성 하시라는 뜻이야. 엄마는 신주상님 내 엄마는 신주상님 오늘 푸르시 여석은 손목왕대 원제이전의 야초강대 왕. 엄마 혼이라도 잘 닦아서 이거는 맑은 물에 일신을 닦고 가라고 선생님이 잠시 닦아줄게. 저게 엄마가 잘 받아서 혼이라도 좋게 가신다는 뜻이야. 세상에 미련 남기지 말고 자 극락왕생 갑시다. 요거 들고 들어봐. 그래서
저기 밖에 나가서 가자. 여기에 엄마 좋은 데 가라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원래는 진호기를 할 때 이렇게 의식이 다 있어. 선생님 다는 지금 못하고 약식으로 짧게. 그래도 최대한 너한테 해가 안 되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해드리는 거야. 그걸 영가를 태워주고 닦아주는 걸 관욕이라 해. 살아생전에 아팠던 거, 병이 들었던 거, 근심이 있었던 거, 이런 걸 싹 다 번뇌를 다 벗어놓고 좋은 데 가서 환생하라고 해주는 의식 중에 선생님 짧게 해서 보내드린 거야. 알았지? 이제 굿 중에 마지막 의식을 할 건데 마음 좀 편해? 눈 아픈 거 좀 어때? 괜찮아졌어? 머리 아프고 이런 거 괜찮아? 그래서 이 가중 명장에 이렇게 네. 정성 드리고 네. 어째 이 정성 끝에도 악기잡기가 안 따라들고 그럼요. 살에 살 수가 없겠느냐. 네. 천설지설의 군에서 산에 올라 산소살이고 들로내리 지신살이다. 우한덕은 병고살이고 너희 집 병고살이 들었고 상문 주당 백호살이 들고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급살을 맞을 수 있는 오늘 일체와 살에 살 수가 얻어주고 삼대간신 오토지신 네. 동초살을 닦아주고 예. 상문 끝에 눌 상문 갈 상문 사자가 따라드는 거 오늘 낱낱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뺏겨서 속고천리 원문타방하러 윤시대자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이가정명당에 살을 살서 거들어 갑시다. 예. 모시던 신장님 할아버지가 대신 할머니가 아가 기특하다.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너를 보니 가슴이 아린다. 그래도 이것은 아무도 몰라도 예. 이 어린 것이 이렇게라도 정성 들여 아버지도 지켜보고 너의 건강도 찾아보고 먼저 가시 모친도 좋은 데 가라 네 효심을 보고 할머니가 이렇게 오늘은 이건 돈도 되고 학업도 되고 직업도 돼 사람한테 복이야. 아까 명준다 했지? 그런 거 참 좋게 복을 열어서 너의 학업길 문 열어주고 아버지 건강으로 열어주고 명과 복을 점주해서 이거는 소원 성취 이렇게 아까 말하되 이정성 하고 나면 이제 이런 곳에 당분간으로 쳐다보지만 그 20대 청춘에는 젊음이 용기고 이제 젊음이 운인데 이때까지 네 액땜 많이 했고 네. 몸 아프면서 땜을 네. 많이 했다. 지금부터 문 열어서 내년부터는 홀로 날아갈 수 있게끔 문 열어주신다 하니까 힘들면 잘 나가도 선생님한테 안부 전화하고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의지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네 원하는 대로 열어주신대. 잘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버리라는 것만 좀 버려. 네. 그러고 나면 괜찮다. 예. 다시 해야 진짜 선생님. 그래서 장시가 우리 공주 원하는 바 대신에 예. 성불 주고 아버지 건강으로 열어주고 먼저 엄마를 보냈다 해도 이 상문에 탈 없게끔 지켜서 이 가정도 웃음꽃이 아빠하고 둘이서도 웃음꽃이 피고 언니들이 놀러와도 웃음꽃이 피고 예. 조카들 재롱 보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해라. 예. 오늘 살해자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지만 완전한 빙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삼신의 부정이나 살이 조금 꼈고 조상에 약간의 가물이 있었던 거고 최근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상문 주당이 들면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기운 이런 게 더 많이 느껴지니 이 살해자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워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와보니까 조상은 조상대로 풀고 가물을 하면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던 모친을
진옥이 굿을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면서 이 아이 아픈 거와 상문의 주당에 살이 있으면 다 걷어 가시라고 오늘 조금 달리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살해자도 마음이 가벼워지며 몸도 괜찮아질 거고 안이 좋은 액살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라고 얘기해줬고 닦아줄 건 충분히 닦아줬으니까 당분간은 학업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좋은 것으로 보내드린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하고요. 앞으로도 고민이나 슬픈 일 있을 때 민영 선생님한테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